약척이죠. 한자란 뜻입니다. 한자의 오기 보배가 아니라 촌음, 마디촌자. 음이라고 할때 음은 바로 음양을 표현하는 거죠. 음양을 표현하고 음양으로만 표현하지 말고 음양한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야 된다? 뭐가 돌아가야 돼요? 일음일량주의도 하고 태극도가 머릿속에 빙그르르 돌아가야 됩니다. 태극도가 머릿속에 빙그르르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이것이 곧 뭐다? 하루가 되는 거죠. 자, 일음 일량주의도 하루가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1년이 되고 내가 살아간 일생 전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일음 일량, 하면 양이 되고, 하면은 밤이 되고, 양 하면 낮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음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시간 개념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음 하지 않고 음양하는 이유가 종즉유시에이치라 그랬죠. 양음 그러면은 종말론이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되고, 음이라고 표현해서 이음 속은 뭐까지 포함되느냐? 양을 포함하는 음입니다. 그래서 글자 속에도 보면은 자, 언덕 부자가 되는 거죠. 언덕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덕이다 그러면 언덕의 이쪽과 저쪽. 이쪽에 해 들면은 반대편 어떻게 돼요? 그늘지게 되고 그늘지 반대편 쪽이 해가 들면은 반대편 쪽은 또 역시 그늘지고 하는 그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속에 기본적으로 양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된다? 이제금자죠. 밑에 있는 요 글자는 구루문자죠. 지금은 구름이 끼었지만 구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저 다시 맑아진다라는 뜻이 되고 양이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지금 여기에 해가 떠 있죠? 하늘 그저 두루 위에 해가 떠 있지만은 그 밑은 아니다라는 말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물자에는 자 달월자의 변형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면은 달이 떠오르고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양 속에 음이 들어가 있죠. 양중 음이고 음중 양이고 두 글자 속에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한쪽만을 들어서 전체를 다 얘기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촌음이다 그러면 짧은 시간 촌 하면은 마디촌이니까 짧은 시간이라 뜻이고 짧은 시간도 이에 다투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라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말고 다투어야 된다. 제가 이제 집안 살림까지 해가면서 공부하랴, 바깥 활동하랴, 또 놀아야 되잖아요. 그죠? 놀랴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시간 하나를 참, 약간 잘 놀아요. 잘 노는데. 시간을 기본적으로 착착 잘 쪼갭니다. 우리가 뭐지, 여러분 보통 보면 집안일 하다 보면 집안일 다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도마지를 하나 하는데도 요 하는 동안에 뭐 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시간 자체를 전혀 안 비워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만큼 이 시간을 어떻게 그러니까 쪼개 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참잘 해야 참 중요합니다. 참 뭐라고는 표현 못 하겠는데 그 남들보다도 짧은 시간에 제가 조금 일들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면 시간 자체를 그야말로 촌음이라도 아끼고 왜냐면 아껴서 좀 놀아야 되잖아요. 그죠? 집안일 잘못하다 보면 웬종일 집안일에 매이죠. 그러다 보면 집안일은 또 어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놓은 표가 나든가에 안 나든가에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안 하면 어때요? 바로바로 표가 나는 게 집안일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일 열심히 한다고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죠. 맞아요. 집안일이랑 공이 없어요. 공이 없습니다. 바깥일 하면 어떻게 돼? 내가 바깥일을 그렇게 했다. 공 세우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바깥일 하면서 막공 세워가지고 내가 뭐 했다. 집에 와서 마나님 대접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이 집안에서까지 인정받으면 이제 그 집안은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일은 정말 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이 주역에 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요. 여자는 그 뭐죠? 무성유종이라. 이름은 없고 바로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무성. 주역에서는 무자 이렇게 안 쓰죠. 무성유종. 이름은 없어도 마침은 있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원래 뭔가 이 이름이 있다. 이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공을 세우는 건데 집안일 잘했다고 해서 참 공이 많습니다. 인정하던가요? 안 하죠. 그러니까 집안 잘 되려면은 특히 남편분들이 부인한테 뭐 해야 된다? 공 그죠? 당신 참 집안에 훌륭한 어머니상 내지는 훌륭한 부인상 준다라고 자꾸 격려해 주면은 참 좋을 겁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쑥스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하셔야 돼. 아이 내가 젊을 때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더욱더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쑥스럽다라고 해서 물러가면 평생 죽을 때까지 못해요. 죽어가지고 뭐 관잡고 부에 잡고 얘기할 겁니까? 소용없습니다. 한 번씩 하다 보면은요
이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노년을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속에 자양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양 표현하지 않고 표현한 것도 마치면 또 하고 이 시간 지나면 또 시간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 보시고요. 자, 척벽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입니다. 큰, 그죠? 우리가 한자라고 할때 척, 자가 손한뼘 개념도 되고, 그죠? 한뼘 개념의 그 그릇이 되는 건데, 또는 사람이 한번 걷는 보, 그러니까 뒷다리에 그 앞발과 앞발에 여기, 그거는 이제 보통 보 개념으로 표현하죠. 보 개념으로 표현하고, 여기는 한자 개념이고, 자, 척벽비보라고 할 때, 척자는, 자, 주검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진멱자의 개념이죠. 주검이라라고 하는 것은 시신. 그거는 어디에서만 쓰느냐? 죽을 사자 요거밖에 안 써요. 보통 요거는 시동시라고 할때 시자는 주장할 시가 되는 겁니다. 주장하다라는 뜻이 되고 보통은 뭐냐면은 짐 엄자 요 형태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굴뚝 있는 개념이 되고 이건 보통 동굴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사람이 마침내 지극히 이르는 곳할때 지복자를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위에 거를 주검이라라고만 보시면 주검시자는 오직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들어가서 땅속으로 묻히는 것 개념이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 동굴 개념이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람의 그뭐 아까 요 자체 그 거리 개념, 뭐 거리 개념 조금의 그 어느 공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 공간에서 요만큼 나간 거, 그러니까 이제 한자 개념으로 뭐한뼘 내지는 한자 내지는 한발 개념으로 해서 쓰는 것이 되고, 한자가 보통 몇 센치? 30cm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발로 해서 아까 발 보폭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뜻글자에 보면은 그 구슬 개념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게 되는 거죠. 자, 임금 왕자라는 글자에다가 이렇게 옥이라고 쓰는데요. 옥이 부수의 대표가 되고 여기에 영획에 가보면은 임금 왕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건 뜻글자이기 때문에 부수 하나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보면 어쩌면 왕자를 써놓고 일회에게 가서 옥자를 써야 되는데 안 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치 상이 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심에 해당되는 거죠. 중심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는, 그대로 체 불용. 체는 쓰지 않고 임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의 가운데가 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도 표현해요? 황극이라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황극 불어 수가 되는 거죠. 황극은 자, 이 수로 셈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만인 지상이죠. 만인 그러면 다인데 그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작용되기 때문에 자, 옛날에 임금을 그린다. 여러 무리들이 있는데 임금은 그 속에 안 그리죠. 임금은 왜냐하면 임금 위에서 정치하면 그 영향이 모두 다 미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그리면서 임금님이 행치한다, 임금님을 모셔놓고 잔치한다라고 할때 임금은 그리지 않습니다. 대개 우리가 가장 쉽게 볼수 있는 것이 청계천에도 가도 있을 텐데요. 정조 임금이 수원 화성 행차하는 데도 보면은 화성 행차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임금이 타고 가는 말도 있고 다 있는데 임금은 없어요. 또 임금님이 사람들 불러놓고 또 잔치하는 옛날 그림들 보면은 의자만 있고 없습니다. 그죠? 이마에서 용상만 있고 없는데, 그럴 때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죠? 항상 임금님 어디 아직 도착 안 하셨는가 봐요. 아직 화장실 갔나요? 그럼 애들은 정말 네, 그래요. 바로 요 위치입니다.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임금님 얼굴을 그린다, 어진을 그린다라고 할 때는 별도의 이 도감을 설치를 해서 이를테면 영의정이 그 제일 그저 좌장이 돼가지고 총감독을 합니다. 그 속에서나 그리지 평소에는 와 같이 그리지 않는다. 그것이 어디에도 들어간다? 부수를 쓰는데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부수 214자 속에 옥자가 있고 그죠? 그리고 옥부수를 찾아가서 가보면은 영획에 임금왕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보시고요. 옥을 왜 이렇게 썼느냐? 자, 옥이라고 하는 건잘 빚는 거죠. 옥잘 빚었는데 옛날에 그 옥은 누가 차느냐? 이른바 높은 신분의 사람만이 찬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 또 옥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토자가 아래 위로 이렇게 돼 있죠. 아래 위로 이렇게 된 토토입니다.
다시 말해 흙과 흙이 뭉쳐가지고 이런 뜻이냐. 땅 속에서 단단하게 뭉쳤는데 요만큼 빛난다 이 소리예요. 반짝반짝 더 빛나는 건 뭐냐? 온전히, 그죠? 온전히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쇠금자로 쓰고 이거는 옥이 되고, 자 이제 옥을 어떻게 가공했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참 많은데요. 뭐 둥근 고리 옥자에 환이라고 하는 경우는 자 환도 있고 고리 환자 이렇게 쓰죠. 역시 둥근 옥임. 이것도 둥근 옥이 되고 이것도 둥근 옥이 되는데요. 자 둥근 옥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가운데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호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가운데 비어 있는 요 지름을 호라고 표현하고, 여기에 옥의 이 두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육질이니까 그냥 고기 육자로서 육이라고 표현해요. 자, 육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호보다도 두 배가 되면 이걸 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환이다 그러면 환은 우리가 고리는 여기다 걸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되냐? 호가 두 배가 되는 거. 그래서 육이 얇고 호가 넓은 것은 바로 환입니다. 고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다 그 뭐죠? 손목에 거는 팔찌 같은 경우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벽과 환 글자에 따라서 그 쓰이는 그 글자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옥벽이라고 하는데 벽자를 잘 보시면은 위에 벽자는 무슨 벽이냐면은 이거 글자 많죠? 무슨 벽? 피할 피자도 되고 또 임금 벽자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길산 벽자도 되고 그죠? 길산 벽자도 되고, 네 글자를 잘 보면은 아까 주검씨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굴 개념이 되는 거죠. 한쪽이 트인 굴 개념, 굴 속에 뭐가 있느냐? 뭐가 박혀 있는 게 있습니다. 박혀 있는 것을 신이라고 표현하면은 신은 1부터 10까지 차곡차곡 잘 모여 다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음력 9월 달 표현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잘 다듬는 과정이 되는데, 요 속에 있는 캔 옥을 이렇게 다듬는다라고 할 때, 옥을 다듬을 때 돌이 튀니까 피하게 되는 거죠. 피하게 되고, 그래서 다 다듬으면 누구한테 갖다 드려요? 그죠. 임금한테 드려요. 그래서 임금벽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거치는 이런 과정도 그래서 이제 길쌈하는 것과 비슷하다 해서 이제 길쌈, 맹자에서 길쌈벽이라고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듬은 것이 바로 옥이다라고 할 때, 그렇게 완전 이건 옥이라고 썼으니까 잘 다듬어진 거니까 바로 이러한 옥을 표현할 때 벽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안일빗자의 비라고 하는 것은 못 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글자는 기두자에서 온 걸로 봅니다. 그 새의 날개가 다 이렇게 그 찢겨진 이 모습을 표현한 글자고요. 아니다라는 뜻도 되고, 그다음에 그 명사형으로 쓸 때는 옳다, 그죠? 옳음, 뭐 명사형이 아니라 그죠? 아니다, 옳다 이런 뜻으로, 아니 그르다, 그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시 비가 되면은 옳고 그름 개념으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보배보자의 보라고 하는 것은 자 보배는 자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 같이 잘 놀다가 급하게 가려면 집에 뭐 숨겨놓은 무슨 뭐 금덩어리도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집안에 지금 보관해 둔게 뭐뭔지 봅시다. 금덩어리가 있는지 없는지. 진멱자죠. 거기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옥 있죠? 자, 옥이 있죠? 옛날 사람이 그래서 제일 그저 으뜸 가는 게 자, 옥입니다. 그죠? 옥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던가요? 질그릇 부자죠? 그릇. 그릇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는 없죠? 도자기라고 할때 도라고 하는 건 있죠? 도자기. 이건 질그릇을 지금 여기다 그 요에다 넣고 굽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자라고 하는 것은 뭐 했느냐면은 자는 요거 자자죠. 글자가 좀 이상할 것 같다. 어쨌든 자요 자인데 그죠. 이거는 이제 이후에 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라고 그랬죠. 사기 그릇. 자자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사기 그릇인데 이때는 분이 이 사기 그릇은 아직 안 나온 때죠. 이거는 한참 1000년대 가까이 가서 신라 말기쯤에나 바로 우리가 청자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신라 말기쯤에 나오는데 그때 청자 보면 청 색깔도 굉장히 유치한 색깔이죠. 그때쯤 나오고 그전에는 뭐냐면은 거의 질그릇 계통이에요. 그래서 질그릇이고. 그릇이 참 여자들 살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릇 참 좋죠. 특히도 우리가 볼 때도 워낙 그 도자기 같은 경우가 잘 나오니까 거의 어떤 경우는 그 굉장히 보배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잘 취급하느냐. 요즘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여전히 한가요? 집안에 별도로 뭘 두든가요? 찬장 하나 두고, 그 찬장도 별도로 유리로 탁, 그건 서양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멋진 그릇들 어때요? 거기다 딱 진열해 놓잖아요. 그죠? 그만큼 보배로 여긴다, 이 소리예요. 그릇이. 더군다나 서양 애들은 별로 그릇이 발달되지 못하다가, 흙으로 만든 그릇이 발달되지 못하다가 나중에 뭐를 보고? 마르코폴로의 동방 견문록을 보고, 와, 중국에 와봤더니 얘네들은 먹는 모든 그릇들이 다 뭘로 보였어요? 보석으로 보인 거예요. 반짝반짝반짝하고, 그죠? 그리고, 이야, 이게 뭔가 해서 걔네들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돌아가서 보고를 해요. 걔네들이 이제 이거 도대체 방법을 모르니까 이기고 짓니게 보고 두들겨 보고 다 해가지고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그릇들이 제일 멋지다는 게 뭐예요? 영국의 황실 자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참 뒤떨어져요. 원래 이쪽에 그릇들에 비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터키라도 가보면은 걔네들 궁궐에 무슨 궁궐인가 가보면은 거기에 또 그릇들이 쫙 진열돼 있는데 중국에서 건너온 도자기들 조선에서 그때 조선인가요? 이쪽에서 건너간 도자기들이 쫙 별도로 진열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얘네들은 이 황하 문명권의 도자기에 대해서는 거의 경악하죠. 경악할 정도로 좋아하고 더 좋아했던 애들은 저좀 떨어졌던 일본 애들 해서 이제 이른바 임진왜란의 도자 전쟁이라고 하는 게자요 내용입니다. 자, 거기 이제 도자기가 제일 잘 발달된 게 조선 고려 말에 고려 때의 청자, 그 다음에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백자까지를 이렇게 탄생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조개. 자, 조개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장식하는 데 좋기 때문에 요세 가지가 옛날에 참 중요한 보배였습니다. 금은 없죠. 그죠? 금은보다 더 중요시적인 것이 바로 이거 있더라, 옥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옥 같은 경우는 바로 군자한테 비유되기도 합니다. 왜냐, 옥은 따뜻한 듯 하면서 그저 은은하고 색깔이 그저 이렇게 막 그렇게 화려하게 빛나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그런 빛남이 있기 때문에 군자한테 비유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배입니다. 보배. 그 다음에 촌음식경이라. 촌하면은 원래 무슨 촌? 마디촌 그러죠. 이 마디가 어디냐면 이 마디는 손목이라 그랬죠. 자, 혹시 안 들으신 분들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립니다. 손목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끝이가 팔뚝이 되는 거죠. 그 손목 요 손금 있는 데서 한 촌, 한 촌이다라면 손가락 한 마디 정도입니다. 한 마디 정도 내려와서 그점딱 찍어 보세요. 글자에다. 딱 찍은 데 한번 눌러 보세요. 손가락으로. 뭐가 생겨나요? 뭐 있어요? 뭐 없으면은 잘못 짚었거나 잘 그럼 더듬어서 보면은 그 손목인데 한 1촌 정도 쫙 내려가면 톡톡 튈 겁니다. 그 이름에서 촌구맥에 해당돼요. 그래서 한 내려왔다 해서 흔히 마디촌인데 마디촌이라고 쓰는 경우는 아마 여기 외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1촌, 2촌 나그 길이 재는 거 외에는 대부분이 뭐 하냐? 요꼭 눌러보고 아, 건강이 좋은지 나쁜지를 어떻게 한다?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촌자는 보통 글자 속에 들어가서 전부 다 헤아리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헤아리다라는 쓸때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뭐라고 읽어요? 촌지 그랬죠? 자, 글자 그대로 보자면, 액면 그대로 보자면 조그마한 뜻이죠? 작은 뜻. 봉투에다 조금 넣어주고, 그죠? 뭐예요? 바라는 뜻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 받으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 속에 이거 글자 들어가는 거 전부 다가 헤아린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이를테면은 자, 헤아린다라는 것 요거 다 마찬가지죠. 이 돼지의 머리 개에서 변형된 저 글자, 그다음에 요 글자, 그다음에 또자, 또 하나 뭐더라? 뭐 등등. 등등이 전부 다 헤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가 뭐라 그랬어요? 왼좌, 오른 우자죠? 그 다음에 손으로 위, 아래를 헤아려 보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글자가? 찾는 거죠?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두루두루 찾아봐도 안 나오죠. 머피의 법칙 꼭안 찾은 데만 나와요. 자, 찾을 심자라고 할때 이런 이 뜻인 것이 전부 다가 헤아린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그다음에 음자 아까 설명드렸고, 시자라고 하는 것은 자, 짝필자, 원래 짝필자가 되고 밑에 있는 요 글자는 자, 바를 정자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르게 나아간다라는 뜻에서. 그래서 뭐뭐다라고 뭐뭐이다라는 뜻으로도 쓰고 서술형으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그대로 이그저라고 하는 대명사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옳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옳게 바르게 말한다. 그죠? 이런 뜻이 되고 다툴 경자는 둘이 나란히 서서 아우를 병자죠. 나란히 서서 네가 형이니 내가 형이니 해가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다음에 자부사군하고 와람여경이라 그다음에 아비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아비에 힘입어서 그래 아비를 힘입어서 이런 뜻이 아비를 힘입어서 임금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죠? 아버지를 받드는 마음으로 임금을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내가 아비가 되어 보니까 아 자식들은 이러이러하기를 바랬는데 그죠? 그러한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으로 그죠? 자식이 아비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내가 나아가서 임금을 섬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왈 뭐라고 표현하냐? 엄하고 여경이라. 자, 군자는 기본적으로 엄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자, 너무 친하기만 하면은 오히려 친합하게 되는 거죠. 함부로 하기 때문에 때려 필요하면 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는 엄하기도 하고 또 아울러서 상대방을 이 밖에 나가서 임금에 대해서는 공경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왈엄이라 왜 하필이면 왈자를 이때 넣었을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왈엄여경이라 그럼 원래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떻게 돼요? 오륜 가운데 부자 유친이라 그랬죠? 부자 유친입니다. 엄한 거 아니에요. 부자 유친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문왕의 오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어 자라 그랬죠. 아비가 되어서는 자 위인부엔 문왕 같은 경우는 위인부엔 아비가 되어서는 자 지어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지러라 이렇게 되죠. 자식을 사랑하라라고 표현했고 오륜에도 분명히 뭐라고 됐냐 부자유 친이에요. 그죠? 부자유 친이 되고 일단 친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뭐예요? 엄부 그죠? 엄부자모, 그죠? 엄친자모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돼요? 엄함을 강조하면 서먹해지거든요. 서먹해지면은 아비가 어렵고 그럼 나중에 중요할 때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왈엄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러나 때로는 너무 친하게만 하면 오히려 애들이 어떻게 돼요? 부모에 대해서 이게 공경할 줄 모르니까 때로 엄하라 이런 의미에서 왈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욕을 전제라고 왈엄이 되고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지만은 자, 모원시청사 공부를 했었죠. 그때 일왈 뭐라 그랬죠? 일왈 뭔데? 내가 스스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은 상대방을 높일 줄 아는 공순한 마음이 있어라라고 했습니다. 공순하되 또 때로는 어떻게 된다? 그러나 너무 공순하면은 과공은 비례라 그랬습니다. 자, 과공 미례. 지나친 공순함 오히려 비례라. 얘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군주는 자, 공순하되 사람이라 윗사람이 되어서 상대방한테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공순하게 대하되 그런데 너무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친합하게 되는 거죠. 상대가 친하니까는 윗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작숙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엄숙함을 지어라. 이 숙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나오는 바로 엄에 해당되는 겁니다. 때로는 엄할 때, 그죠? 임금이 돼서 아비가 되어서 집안일이 자식 잘못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혼내줄 거는 혼내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잘못해서도 아, 잘했다, 잘했다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왈엄이라 이렇게 그이 왈자에 대한 쓰임새를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자 엄숙하게 때로는 엄숙하게 하고 임금이나 아비나 그저 때로는 엄숙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임금 내가 임금을 섬길 때 공경하는 마음이어야 되죠. 그다음에 임금 또한 누구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어진 일을 공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용에 보면은 임금님 바로 항상 누구를 존숭해야 된다? 존현이라 그랬습니다. 어진 일을 높일 줄 알고 어진 일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자부사군의 자라고 할때 요즘에 저 자자는 참 오늘날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힘입을 자인데 오늘날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자본이라라는 말, 캐피탈을 자본이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자가 바로 뭐냐면은 모든 것은 뭐를 기본으로 해서? 재물을 기본으로 해서. 재물이 있고 그 다음이다 이 소리죠. 우리가 재화라고 할때 뭐가 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야, 밑에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뭔가를 사람이 이뤄 나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게 있어야 뭔가를 바탕재자죠. 뭔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재물이라 그러니까 아예 빨리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그러면 돈만 벌다가 인생 쫑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악행만 저지르기가 십상입니다. 최소한의 그죠. 그래서 불의한 부와 귀는 그죠. 의롭지 아니한 부와 귀는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바로 공자이십니다. 그래서 요 재물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조금만 너무 여기다 매이면 안 되죠. 조금이라도 돼야 뭔가 힘입을 수 있는 거, 뭐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게좀 있어야 이게 된다는데 이건 개인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죠. 국가가 다시 말해서 국가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적어도 백성들의 뭐는 해줘야 된다. 그저 백성들이 먹고 살 만한 이 터전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고 그것이 바로 정전법이죠. 그게 전제가 돼야만이 바로 그 다음 일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입는다, 바탕한다, 또는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자뢰한다. 옥편에 보면 자뢰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뢰할 자자.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자자는 뭐냐면 자뢰. 스스로가 힘입는다 이 소리예요. 그죠? 스스로. 이제 나를 돌보는 사람은 그저 자천우지라 그랬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뢰, 이게 힘입는다라고 할때이 뢰자도 자뢰할 뢰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어디를 멀리 가려면은 짐을 싸는데 멀리 가려 할때 옛날에 다 걸어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걸어갈 때 우리 등산 갈때 제일 쉽잖아요. 등산 가는데 먹을 것도 싸야 되죠. 그럼 만약에 손으로 들고 간다? 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저 가방에다 발끈 매서 그냥 매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죠. 묶을 속자에다가 질붙자잖아요. 옆에. 그죠? 꽉잘 묶어가지고 등에다 딱 등짐으로 지는 것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이게 어디를 가든지 간에 힘입는 거죠. 또 등짐 속에 이런 게 먹을 게 있으니까 노잣돈도 있고 하니까 먼 길까지 가는데 힘이 그것도 그죠? 이거 이거잖아요. 그죠? 재물이죠. 이런 게좀 이렇게 그걸 싸들고 가야 이제 편하다. 힘입는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재물이라는 것이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죠. 먼길 가는데 그래서 항상 노잣돈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자자 그리고 나서 버금자. 그 다음, 이걸 갖고 이제 숨 한번 고르고, 차자는 여기 하품음자에다가 후하고 뭐 기운이 나오는 것이죠. 하품한다, 그럼 그 다음 뭐가 되겠어? 졸린가 보다, 피곤한가 보다, 힘든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재물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더라라는 거. 이거를, 이렇게만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럼 죽어라, 개인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국가는 적어도 백성들이 살수 있도록 뭐냐면 요 재물의 기본은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되는 요즘에 일자리가 되는 것이 되고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누구나 집집마다 먹고 살수 있는 땅, 그죠? 이거를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정전법 체계라라는 것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아비부자의 부라고 하는 것도 초기에 설명했죠. 아버지는 뭐냐? 아버지 어머니. 아무나 아버지 어머니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결혼해서 그죠? 남녀의 그 음양의 교합. 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이 여기 되는 거죠. 이게 부부의 연이고 부부 개념하고 부부는 그냥 둘이 그냥 남녀가 자 결혼을 통해서 만나서 사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글자가 되고 살면서 이거는 뭐냐? 자식까지를 둔 부모라고 하는 건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비의 개념은 뭐냐면 아비는 음과 사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음과 이 음이다라는 건 결국은 어머니가 되는 거죠. 어머니와 사귀는 사람이 되고 이 어머니라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서 자식을 임신하고 낙하면 임신해서 거의 출산 무렵쯤 되면 여자는 뭐가 되냐면 가슴이 커집니다. 왜냐면 자식의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그 뭐야 젖을 먹여서 그 기를 수 있는
가슴을 표현한 것이 바로 요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안아서 그저 품고 길러주는 어머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생 그 사자수화의 맨첫 번째 문장이기도 한데 실은 그게 시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가라고 하는 시의 시인데 부생 아신 하시고 그 다음에 모국 뭐라고 했어요? 모국 오해러시다. 기를 국자 이거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죠. 모국 오해러시다. 아버님 날내 몸을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기르셨도다. 모국 오해러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시에 나오는 내용이고 사자수화에서는 조금 이거 저기 뭐 응용해서 썼을 겁니다. 자,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 아버지 이른바 음양의 교합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없으면은 나를 낳을 수가 없고 그래 난 나를 어머니가 기르셨다. 이게 생과 국의 개념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라고 하는 바로 음양관계를 표현한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게 되고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 뭘과 사귄다? 양음과 땅과 하늘이 그저 땅 속에서 이렇게 사귀는 개념이 되는 거죠. 교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천 태상이라 이렇게 이건 누차 누차 설명드렸을 겁니다. 천지 교 태라 하늘과 땅이 사귄 것이 태라. 그래서 중궁전에 저 경복궁의 중궁전 이름이 교태전입니다. 음양의 사귐이 되고 바로 이 천지 만물의 음양의 사귐처럼 그죠? 음양에 사겨서 만물을 내듯이 난 이렇게 생생하는 정치를 하겠다, 낳고 낳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생생하는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 서경에서도 나오는데 생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생업을 돕는다 이렇게 됩니다. 백성들의 생업을 두텁게 돕는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우리 노은구에 이상한 분이 한번 뭐뭐라 열심히 돌리면서 생생지락 그러면서 희한하게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 해놨길래.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 섬길 사자의 사라고 하는 것. 원래 일 사자가 되는 거죠. 자, 일을 섬긴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은 건 마지못해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일은 항상 뭐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을, 그 사람 참 일을 잘한다. 그냥 뭐힘 좋아서 일 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두루두루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뭔가를 잘 알아야 되는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저런 것들이 생겨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되기 때문에 잘 보면은 일하고 요게 되는 거죠. 위에는 하늘이요 밑에는 땅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위에는 하늘이고 밑엔 땅이 있지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면 음양의 교합 관계 요걸로 보여야 되는 거죠. 음과 양이 사귀어서 그래서 결국 양기운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위에 하늘이고 밑에 땅이지만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땅에서 어떻게 사귀는지 이걸 헤아릴 줄 알아야 되겠죠. 헤아릴 개자죠. 그죠? 우리가 돼지의 머리 개 하듯이 이것을 두루 속에 있는 그 이치까지를 갈고리 골자입니다. 갈고리 다음 저 속에 있는 그 이치까지 은밀한 이치까지를 깊이 잘 살피고 넓게 헤아릴 줄 아는 거가 되는 거죠. 요렇게 해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죠. 성기는 마음이 없이 건성건성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놈의 일을 하지. 이런 사람은 백날 가도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돕니다. 비록 내가 이게 하찮고 천한 일이지만 아 내가 비록 그죠 설거지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죠 건강하게 요렇게 요렇게 하겠다라는 성기는 마음으로 하면 그 사람 나중에 잘될 사람이에요. 그죠? 그냥 마지못해서 하면 안 되더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잘 헤아려 가면서 하는 사람은 뭐가 돼도 비록 직분은 낮더라도 우리 옛날에 그 요즘에도 나오던가요? 어느 한 분야에서 막 잘하는 사람들, TV에 그 뭐라고? 아니 그 장인들 나온 걸 무슨 프로그램이지? 아, 생활의 달인. 달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똑같은 일을 해도 20년, 30년 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거의 신적인 경지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 이걸 내 천직으로 알고 그런 섬기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 이럴 땐 바퀴를 하나 굴리더라도 아, 어떻게 어떻게 굴러가서 쉽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마음. 우리가 아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은 내가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달인이 될수 있다. 이런 뜻으로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군. 그러니까 임금이 어쨌든 간에 나는 섬기는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 다음에 임금 군자 군이라고 하는 말. 참 말들이 참그 뭐야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서구에서 나중에는 뭐냐 그저 미스터 미스 이렇게 나오면서 모든 남성들은 뭐냐 어이 김군 이군 다 임금이 됐습니다. 그죠? 이런 시대에 김군 이군 이거 어마어마한 단어들입니다. 다 임금이 됐죠. 이 군은 옛날 요순 시대부터 그냥 모든 임금은 다 군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군이라 표현했다가 나중에 정말 말이 인플레가 어디서부터 되느냐. 전국시대 때부터 그런 징조가 보였죠. 제후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라 하칭하고, 그것도 이제 부족하다가 나중에 진나라가 그저 통일을 하면서 진영이 뭐냐면 내가 나야말로 삼황오제를 다 올랐다 그러면 스스로가 황제라고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머지 제후들, 제후국을 쭉 임명하면서 제후국의 군들을 뭐라고 한다? 왕이라 표현하고, 그 왕들의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을 뭐라고 하냐? 군이라 표현하죠. 정식의 자신은 대군이라 표현했고, 뭐, 특별하게는 이제 세자, 뭐, 태자 이렇게 표현했고, 대군이라 표현했고, 나중에 저또 부마가 되면 또 군이라, 누구도 이제 봉토 주고 무슨 군으로 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대사회에서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나 모든 남성들은 전부 다 김군, 이군이 돼버립니다. 저도 결혼 안한 사람에 대해서, 그죠? 왕자에 대해서 군하듯이. 그렇더라라는 건데, 그 군은, 예, 이 군자도 잘 보면은 이렇게 보면 만륜자죠. 그럼 맞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뭔가를 잡고 어디로 보내는 사람이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우리가 공부했죠. 이렇게 간다 그럼 어디다? 어두운 음에서 밝은 양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 그게 누구의 역할이냐? 맞이의 역할이죠. 만륜이 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말해 주는 사람. 그래서 이거를 임금군이라고 표현하고, 자, 임금군에서 나중에 이제, 나중에는 뭐다 군 하면서 그대 군. 가까이에 있어야만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대 군이라고도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양양자 하나 쓰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에 있는 무리들이 되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떼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떼지어 다니는 양의 모습을 표현했고, 그다음에 왈자. 왈자는 높이 왈자 그랬죠? 그 부들부들한 사슴 가죽에다 왈자를 쓰면 왈자가 일자도 되고 한다라는 건데요. 자, 일과 왈은 기본적인 이치는 같습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떠서 두루두루 만물을 환하게 비춰주죠. 그다음에 사람의 말이라고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마음을 그죠? 이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왈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옛날 말은 그 낮춰서 표현할 때는 가로대라고 표현했고 높일 때는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 명백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서 말해주는 것을 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더 분명하게 명백하게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죠. 흰백자 쓰면서도 밝힌다라고 해서 무슨 여기 공사 중이니. 저뭐 죄송합니다 돌아가시오라고 하면서 무슨 뭐 현장 소장 백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거짓없이 틀림없이 이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공기 내에 다 완수하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백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엄할 엄자의 엄이라라고 표현할 때는 참 엄하다 입구자 두 개를 쓰면 원래 부르짖을 규입니다 다시 말해 거듭 얘기하고 큰 소리로 얘기한다 이런 뜻이 되고요. 네, 이제, 집, 엄자의 변형이라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이거 생략된 글자가 되고, 그리고 다시, 가미 감자를 썼습니다. 그죠? 구태여 감자를 써서, 다시 한번, 그죠? 거듭거듭 상기시켜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앞에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엄하다라는 뜻, 엄숙하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엿자는, 뭐뭐와라는 뜻으로도 쓰고요. 요즘 현대 중국어에서는 뭐뭐와라는 말을 쓸 때, 현대 중국어에서 뭐죠? 화자를 참 많이 화로 씁니다. 중국 혹시 가시다가 화자 쓰면은 뭐뭐와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뭐와 더불다라는 더불어라는 뜻으로도 쓰고, 주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오늘날 은행에 가보면 여신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줍니다라고 할 때. 여신이라는 말 이렇게 쓰고요. 자, 엿자를 잘 보시면 원래가 자, 이게 절구구자죠.
절구구자에다가 이렇게 써서 절구를 뭐 든다라는 뜻으로 쓰는데 절구질은 원래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자, 둘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치는 거죠. 그래서 그 절구가 있고 그 절구에 그 공이가 들어가서 번갈아는 이 모습을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절구질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데서 함께 한다라는 데서 더불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절구질을 할 때는 계속 어떻게 한꺼번에 뭐 잔뜩 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면서 빻는 거죠. 그래서 넣어가면서 빻는 데서 주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다음에 공경할 경자의 경자는 자, 이렇게 쓰면 보통 진실로 구자입니다. 원래 이제 무슨 풀 이름으로 쓰이는 건데요. 풀 이름으로는 지금 없어져 진실로 구자인데 자, 이게 구절 구자가 되죠. 구구절절이라고 표현할 때 구구절절이 구구절절이라고 하는 말 입에서 나온 그말 쌀포자죠. 그냥 이렇게 쓰면 싼다라는 쌀포자인데 싼다 이렇게 보따리로 싼다 이런 뜻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 그다음에 이것이 한 묶음이 되니까 우리가 한 구절 두 구절 할때 그저 말의 묶음이 되는 거니까 구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 인자의 변형으로서 사람의 허리를 계속 구불구불 거리는 거죠. 구부리면서 말하는 거. 그다음에 머리에 보니까 머리에 무슨 무슨 장식도 하고 그래서 이 무당이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정말 우러나와서 그죠? 이렇게 해서 그 굽신굽신 해가면서 얘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진실로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또한 반대도 있겠죠.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하늘에서 감떠들이를 빌면서 맨날 점이나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그건 참 뭐한 거예요? 구차한 거죠. 그 글자의 저 뜻글자는 항상 정반대의 뜻이 두개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이라라고 했듯이 내가 내할일다 해놓고 나머지는 하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때는 진실로 구자가 될 것이고 하는 일은 엉터리를 해놓고 적당히 돈으로 이렇게 다 칠해놓고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차스러운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다가 그 다음에 칠복자를 쓰죠. 이렇게 하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데 맨입으로 하지 않죠. 항상 뭐냐면 앞에 음식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또 뭐가 있어야 돼? 악사들이 있는 거죠. 이게 칠복자입니다. 그래서 뒤에 악사들로 하여금 고무진작시키도록 하는 거. 그죠? 바로 고무시키는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신을 높여서 그죠? 공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빌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음악을 연주하는 것.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주역에 보면은 내지 예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밑에가 땅궤가 되고 땅 위에서 우릉우릉 흔들리는 거죠. 땅이 흔들흔들한다는 건 뭐예요? 나도 흔들흔들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춤추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 여기 내지 예궤 예라고 해서 예인데 또는 뭐냐면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밑에가 어머니가 되고 장남이 되는 거죠.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서 장남을 낳아서 기쁘다라는 뜻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장남을 낳아서 나오면은 나중에 이 자식이 집안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기쁘다. 그래서 미리 이제 이런저런 거를 내다볼 수 있다서 미리 예자입니다. 어쨌든 흔들리는 상이에요. 땅 위에서 우레가 봄이죠. 우레궤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되고 흔들리는 상이 되니까 옛날 사람이 자, 요 성인이 이걸 보고 뭐냐면 자각숭덕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악을 지어서 풍류를 지어서 덕을 높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각숭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가신 선인의 그 덕을 높였다. 다시 말해서 음악을 지어서 어떻게 되냐면 뭐냐? 은천지 성대의 은나라 은자는 성대할 은자입니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신한다라는 뜻이고요. 은천지 조고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죽은 할아버지와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바로 성대하게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음악을 쳐서 다시 말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냥 하지 않고 그 풍류까지를 지어서 그 덕을 돌아가신 분의 덕을 높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성대하게 그 음식을 올리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한다라고 할때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할수 있는 최상의 것을 갖다 바칠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공경 경자. 항상 사람은 이 공경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공경할 경자. 그 다음에 효당 간력하고 충즉 진명이라. 효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힘을 다해야 하고, 그 다음에 충성충착. 충성은, 그죠? 충실함은 바로 명을 다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참 우리 조금 부정적인 그 시각을 참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전에 그 박정희 정권 때가 되는 거죠. 이른바 효와 충을 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제 세대쯤 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저는 4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그때 10월 유신에서 훈민정, 아니, 국민교육 헌장. 이거 열심히 또 외우고 잘 외웠죠. 그 다음에 또뭘 해야 되느냐. 혹시 충효일기라고 해서 쓰신 분들이 있나요? 충효일기? 없어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아예 그도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옛날에 등사죠? 긁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몇년몇월 며칠 쓸수 있게 이렇게 두개 나누고 이따 막 그날 그날 또 일기도 써요. 그 일기장을 아예 학교에서 나눠주면서 그걸 뭐라고 하냐. 충효일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쨌든 이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 딱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런 걸 제공해 준 사람 있는데, 어쨌든 앞선 시대에 우리가 충효라는 사상은 있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의 충성, 부모님에게 효도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이제 별로 보기도 싫어졌죠. 권력이 잘못 이용하면 참 좋은 단어들도 이렇게 잘못되는 겁니다. 유학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 효라 그랬죠. 효가 되고 그 효라고 하는 것은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충실해야 됩니다. 이 충이라면 충실이에요. 그죠? 내 마음을 충실하게 해서 그리고 나아가서도 상대방을 충실하게 대하는 것. 그게 충성이 되는 거죠. 충실, 충성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별로 이 충, 그죠? 효와 충을 참 강조를 하는 게 유학이 맞아요. 맞는데 그 충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먼저 채우는 것, 나를 먼저 성실히 하는 것, 이게 충이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권력적으로 잘못 이용하다 보니까, 아휴, 저 유학의처럼 가치 개념은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효만큼 중요한 게 실은 없죠. 이 효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라는 것 자체가 이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힘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 그래, 부모가 나를 어려서 이렇게 길러줬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잘할 수가 있었고, 그러나 사람은 늙으면 반드시 병들고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된다? 부모를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냐면 어렸을 때 어떻게 되냐? 여름날 덥다고 저 강에 가서 막 수영하다가 사고 날일 없어야 되고, 또 나뭇가지에 막 올라가서 떨어져 가지고 다치는 일도 없어야 되겠죠. 그것이 그다음에 뭐예요? 임심리박 숙흥운청이라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심리박 뭐냐면 깊은 물에 가지 말고, 그다음에 겨울에 얼음 지친다고 저 얇은 그저 얇은 줄도 모르고 얼음 지친다고 마구 저 강가에 가운데까지 들어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 몸을 잘 보존해야, 우리 부모님이 늙어서 자식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부모님이 이제 늙어서 이리 제대로 못 움직일 때, 더우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시원하게 해드리고, 추우면은 뭐야, 불을 넣어서 따뜻하게 해서 돌봐드리는 역할이 자식의 바로 효입니다.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든 난 그저 힘을 다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충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효를 안 해서 이렇게 익혀나가면 마음이 저절로 충실해지겠죠? 그 충실함을 바탕으로 해서 바깥 세상에 나가는 거죠. 진명이라고 하는 건 명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포악한 군주를 그저 받들어서 교원영색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나에게 주신 명이 뭔지를 알고 그 명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것이 살신 성인입니다. 내 몸을 죽여서라도, 그죠? 바로 인을 이루는 것. 그죠?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해롭게 하는 정치라는 그런 군주한테는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떠나오는 것이 바로 어찌 보면 그게 자기의 명을 다하는 일에 해당됩니다. 자, 효라는 말 이미 공부 다 했죠? 자, 요거를 그대로 배우는 것이 바로 자식이 됩니다. 사람은 요렇게 요렇게 배우다가 요렇게 배워야 이제 요렇게 배우는 것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이 아짜죠? 아이의 머릿속에다 이렇게 잘 집어넣어서, 그죠?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배워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뭘 보든지 간에 쭉 가면서도 걸어가서 그죠? 걸어나가서 보면서도 두루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안 되니까 그죠? 요거 할줄 모르니까요. 요거 할줄 모르니까 아무리 배워도 머릿속에 이런 게안 들어갈 것이고 아무리 뭘 봐도 깨달을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깨달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더라? 그러다 보니까 늙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더라. 이거에서 구부러지는 거죠. 자,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사의 근본이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자는 자, 이 당자 중요하죠. 아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죠? 땅을 도두어서 그래서 높다라는 의미에서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러러야 될 가치 개념은 바로 뭐예요? 전이죠. 그 정전법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농자는 천하지 대본야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죠? 전이라고. 그래서 우러러 숭상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정전법의 전 개념입니다. 가장 모든 그죠? 위정자들은 바로 정전법을 숭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 갈자. 갈자는 달 갈자입니다. 달 갈자 설립자인데 여기 역시 보세요. 아까 구절 구운데 이게 가슴 흉자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속마음, 이 마음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 흉인데 이것도 역시 구부리고 구부리면서 뭐예요? 열심히 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을 다해서 비나이다면 달 갈자예요. 그죠? 달 갈자가 돼서 이렇게 되면 개송한다라고 해서 읽을 개자가 되죠. 입구자 쓰면은. 그래서 서서 자, 이 뭐죠? 이 신에게 열심히 그 비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달 갈자가 되고 자, 힘력자는 팔이라 그랬죠? 자, 힘력자의 팔. 제가 이렇게 썼는데 실은 힘력자는 요거 먼저 써야 돼요. 팔뚝. 우리가 힘이다라고 해서 팔에 있는 근육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힘 자랑할 때 야, 너 알통 얼마나 왔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래서 팔 요거는 이걸 먼저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써야 글자가 이쁘고요. 칼도라고 하는 것은 칼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날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 먼저 쓰고 이렇게 쓰면 글자 이뻐질 겁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 순서 잘 보시고. 그다음에 충이라고 하는 것. 충이라고 하는 건 실은 글자 보면 중심이죠. 충서. 자사가 표현한 얘기입니다. 참 증자가. 중자가 공자가. 공자가 이렇게 증자를 보더니만은 아, 뭔가 끙끙끙대고 막 고민하니까 야 오도는 이리 관지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의 도는 하나로 관통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오도는 이리 관지라 그러니까 증자가 네 하고 대답했어요. 네 하고 대답하니까 네 하고 대답했다는 건네 알아들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다른 문인이 도대체가 선생님 저 이리 관지가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나가시고 난 뒤에 다른 문인이 저희 증자한테 물어봐요. 야, 대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 그, 충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무더라, 충서다. 다시 말해서, 충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보면은, 그런데 이제 저 충이가 먼저 서라야 충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서를, 우리가 서를 용서한다라는 뜻인데, 용서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죠. 자기 자신을 용서하듯이 남도 용서하라 이 소리예요. 네가 나쁜 짓 해놓고는 지가 뭐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봐라. 그래 글자가 뭐냐면은 여심이 되는 거죠. 그죠? 여심이들 다시 말해서 군주가 정치를 하는데 우리가 뭐 윗사람이 돼서 아랫사람 다스리는데 어떤 놈 나한테 아부하고 나한테 뭐 고기 한번 더 사줬다고 그 사람 낮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실제적인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게 혈구지도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먼저 네가 똑같이 대하면 아, 저 사람들도 아, 우리 그 지도자는 참으로 공정하구나. 그죠? 정확하게 사람을 보고 이렇게 판단할 줄 아는구나 하면 상대방도 어떻게 된다? 자기의 속마음을, 그죠? 속마음을 중심이죠. 속마음을 그대로 바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충서가 되는 거죠. 바로 공자의 오도는 이리 관지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이라고 하는 건 충실. 그내 마음이 꽉 채워져야 충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그저 말한 그대로 매우 정성스럽게 하는 충성. 다 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 그 다음에
즉이라는 것은 법칙이라라고 할 때는 칙자로 읽고요. 곧이라고 읽을 때는 곧 즉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대체로 문장 가운데에서는 직으로 읽는 경우 참 많아요. 곧 즉자로. 그러니까 충즉진명이라라는 건데요. 법칙이 뭐냐? 법칙 곧, 뭘곧 하느냐? 재물을 나누는 거. 그죠? 칼도 짜니까 재물을 나누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된다? 법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장자가 집안을 전부 다 책임지고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장자한테 우선 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나누는 데는 반드시 법칙이 있어야 되고, 바로 그에 따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부사에서 곧이라는 말로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 진자의 진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원래 분율자가 되죠. 붓으로서 이 붓글씨를 우리나라에 그 누구였더라? 저 전라도에 계신 분인데 그 누구냐 정만이 추사 맞죠?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 가면서 가다가 그 보니까 아, 뭐저 시골에 무슨 관아의 현판이 하나 붙었는데 저것도 글자라고 썼느냐라고 하고서는 갔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훌륭한 걸. 그 전에 이제 떨어질 때는 저거 내가 자기가 써준다 하면서 하나 딱 붙였어요. 나중에 돌아오면서 다시 보니까 아, 자기가 참 얼마나 부끄러웠던 이게 누구죠? 그 전라도의 유명한 서예가가 있네. 응? 아니, 제 머리 맴수인데 어쨌든 이분이 자,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신분은 조금 낮고 이제 관직에 안 나가 사람들이 관직에 앉고 벼슬 자리 없으면 어때요? 사람이 아무리 뭐 큰일을 했어도 별로, 아니, 훌륭하게, 그 작품이 훌륭하다더라도 별로 인정을 안 해요. 누가 벼슬 한 사람이 무슨 글자 나왔다 그러면 뭐 경매가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붓글씨를 쓰는데 얼마를 했냐. 저 마당 한 켠에 벼루가 이만큼 쌓였답니다. 하도 먹갈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벼루에 구멍이 다 뚫어질 정도로. 그리고 붓자루는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그죠? 붓이 이게 다 달아가지고 쌓인 이 저기 뭐야 그 대롱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바로 그겁니다.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냐 분율자가 털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는 게 달아서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밖에 없고 그죠? 그래서 다 달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씻느라고 이 그릇을 씻고 씻고 또 씻고 하느라고 다 달았다라는 의미의 달 진짜고요. 그 다음에 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은 합할 합자가 되죠. 합할 합자 다 하나로 합심한다라는 뜻입니다. 뭐냐면은 합해서 그 다음에 무릎 꿇는다 이런 뜻입니다. 옆에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병부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병부절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 글자가 되는 거죠. 옛날에 그 부절, 바로 부절입니다. 부절을 이렇게 그 군사를 움직일 때 임금의 그 명이 있어야 되고 그 임금의 명과 현장에 있는 그 장수의 그죠? 그 명이 서로 합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병부의 절이고 그 명이 떨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복종해야 된다. 복종 개념을 바로 무릎 꿇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요즘 현대 사회에서도 갑질하는 사람들이 상대방 무릎 꿇으려고 하는 짓들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원래 임금의 명, 그죠? 하늘의 명, 뭐 이런 데에 그 무릎 꿇는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래서 그 명에 복종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영이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쓰죠. 영이다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그 영에 무릎 꿇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그 말에, 그죠? 그 말에라는 뜻이 있어 다 합하여서 다 함께 무릎 꿇는다라는 이런 의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에 대해서는 자 목숨명 흔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단순히 목숨뿐만 아니라 하늘이 나에게 주신 그 명, 그죠? 사명 이런 것이 되는 거죠. 하늘이 나에게 부여해주신 명이 되고 이것이 중용의 맨첫 번째 장에 뭐냐면 천명 지위 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하늘의 명을 일러서 뭐라고 표현한다? 천명 지위 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이 명을 그대로 성을 따라 솔성지위 도요. 이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솔성. 자, 지위 도라고 표현했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못 닦죠. 그래서 수도. 그길 닦는 거. 그도 닦는 거.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이 도를 백성들이 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 귀를 잘 닦아서 인도해 주는 것은 바로 누구의 역할이다? 국가의 역할, 교하다라는 의미에서 수도지휘 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육이라라고 하는 것, 임금님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을 다 어디에 나아가도록
도에 나아가도록. 다시 말해서 각자가 하늘이 준그 명이 있는데 그 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옛날 사람들의 가르침이 되고 정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포악한 정치는 정치가 아니 되는 거죠. 그러한 권력이라 그러면은 얼마든지 갈아엎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유학의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은 바로 충과 효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